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아래 있는 단어들은 다 아니? Awake, influential, distinct, troublesome, extinct 이런 건 다 아는 단어인가? 알아야겠지. 자, 이번에 5월 모의고사도 봤잖아. 이번에 보니까 니네 이제 불순응일 것 같아. 당연히 그런 예상이 되죠. 3월 모의고사도 폭탄이었는데 5월도 지금 풀어보니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6월도 조정이 돼서 나올 텐데 자, 보세요. 자, 빈칸 추론 문제를 원래 제대로 풀 거면 빈칸부터 읽어야겠는데 보통 수험생들은 여기서부터 읽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사실은 빈칸부터 읽으면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푸는 스타일을 갑자기 바꾸진 마시고 알죠? 자 봅시다. Young contemporary artists who employ digital technologies in their practice rarely make reference to computers. 이렇게 어떤 문장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for example이 나오면 뭔 거야 이 앞에 있는 문장은? 주장이나 주제인 거야. 첫 번째 문장에 해석이 돼야 또 숨쉬 그렇지 수현이 하고 싶어 하네 수현이 고 내가 그냥 내가 아 프랙티스 몰라가지고 해석 못하는 인간이 여기 있네. 습관 연습 아니 야 써줄게 프랙티스 연습 아니에요. 아 닥쳐 그냥 명사로 뭐가 있냐 관습도 있고 오케이 업무 실행도 있어 업무 실행 그냥 업무라고 해석해도 돼 오케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아 그들의 업무에서 그들의 업무 실행 또는 그들의 관습에서 사실은 나 이거 물어본 거야. 인플로이 뜻이 뭐야? 이용하다. 그들의 업무 실행에 있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젊은 현대 예술가들은 rarely 거의 컴퓨터를 make reference 언급을 하지 않는다. 됐나? 이게 뭔 소리야? 컴퓨터를 사용하는 아티스트가 컴퓨터라는 말을 언급 자체를 안 한대. 그치?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이런 거야. 뭐지?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for example, Wade Gutton, an abstractionist who uses a word processing program and inkjet printers does not call himself a computer artist. 아, 이제 뭔 소리인지 조금 디테일해졌다. 그치? 자, 이 문장의 뼈다구를 잡으면 실제로 문제 풀 때 Who use a word processing program and inked printers? 이것까지 해석할 필요 없지?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 웨이드 구톤이란 추상화가는 자기 자신을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무방하겠지. 그래서 아주 이쁘게 후부터 요 사이에 있는 거는 몰라도 되겠다. 만약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땡큐지. 안 읽을 거니까. 됐나? 그래도 이해 되지? 다음, moreover Some critics who admire his work are a little concerned about his extensive use of computers in the art making process.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자, 이것도 한번 해석시켜 보겠습니다. 예시가 나왔어. 어떤 예시가 나왔어? 웨이드 구톤이라는 컴퓨터 아티스트가 있는데 자기를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이렇게 안 부른다 이거야 지금. 내용이 별게 없다고 지금. 자, 이 문장. 혁수 고. 예를 들어. 다음. 명서 고. 아, 너무 잘했죠. 일단 여기에서 이 리틀이 거의 머무않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과 be concerned about이 be worried about과 같다는 거 확실히 아주 잘 체크해서 해석했죠? 계속 요 얘기하고 있다 이거야. 됐나? 근데 우리 세빈이는 왜 안 오냐? 몰라? 아 세빈이 친구 없냐? 아, 그래 아우.
남자라서 친구 없는 거. 껍데기만 여자잖아. 남자 남자. 인정? 예원? 세빈 남자요. 자, 욕할 때 봐가지고 그냥 남자. This is a marked contrast from three decades ago when artists who utilized computers were labeled by critics often disapprovingly as computer artists. 문장 질문이 없는 걸로 봐서 이건 다 해석이 되는 모양이네, 그지? 조금 나가자! 거기까지. 자, disapprovingly는 뭐겠어? approver가 승인하다, 찬성하다는 뜻이니까 disapprovingly는 뭐겠냐? 불만족스럽게,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런 뜻으로 쓰인 거야. 탐탁치 않게라는 뜻인 거야. 여기서 의역하면. 오케이? 됐냐? 그럼 보자. 게다가 marked라는 표현은 두드러진이라는 뜻이 있어. 눈에 띄는.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면 왜 표시하겠냐? 눈에 띄라고 표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marked는 눈에 띄는, distinct랑 똑같은 뜻을 쓰인 거야. 오케이? 우리 단어 아는 거지? 그지? 어, 파이터? 별명이 지금 네 개야? 파이터. 아, 네. 이렇게 하지 말래, 선생한테. 워시. 이것은, 그럼 자, 봐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이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이것이 가리키는 문장,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이야. 앞에 있는 내용. 오케이? 어, 앞에 있는 내용이 뭔데? 컴퓨터 아티스트란 말을 안 쓰는 이것은, 되게 눈에 띄는 대조야. 30년 전으로부터. 30년 전에는 어땠는데 컴퓨터를 이용하는 예술가들이 비평가에 의해서 빼기 표시 제발 빼라고 이거. 필요 없다고 이거. 그래서 비평가들에 의해서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명명되었던 30년 전.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얘네들은 컴퓨터 아티스트라는 아티스트라고 불렸는데 30년이 지난 오랜 오 지금은 이러한 말을 안 쓴다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왜?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다. 됐나? 따라와? 오케이. So the present generation of artists, the computer or more appropriately the laptop is one in a collection of integrated portable digital technologies that link their social and working life. 그죠? 자, 우여 갖고. 하게는 자, 봐봐. 그들의 사회적이고 노동의 삶을 연관시켜주는 그 다음 뭐? Integrated, 통합된 휴대용 디지털 기술의 그 집단 중에 하나다. 뭐가? 컴퓨터가. 이 말의 의미 뭐야, 수연아? 응준아, 이 말 뭔 뜻이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응준아, 이거 뭔 뜻이냐 이거? 죽었다고 해석까지 다 했잖아 지금 이거. 현세대의 예술가들에게 컴퓨터는 그냥 일상용품이라는 거야. 아주 흔하다라는 거야. 오케이? 정말 그들의 사회적 워킹 라이프에 졸라게 통합되어 있는 존나게 많은 그러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 컴퓨터는 더 이상 대단한 시대가 아니라고. 오케이? 요것만 봐도 왠 줄 알았어. 이제 컴퓨터 아티스트를 썼을 때는 되게 비아냥거리면서 썼던 단어인데 이제 컴퓨터를 안 쓰는 예술가가 없다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빠졌다고 지금 예술가에서. 됐나?
그치? 똑같잖아. 지금 네이버 웹툰 같은 거 맨 처음에 생겼을 때 만화 작가들이 존나 우습게 생각했어. 에휴, 병신들 할 게 없으니까 웹툰으로 넘어가지. 근데 지금은 개나 소나 다 동경하는 곳이 그쪽이잖아. 그치? 그랬다는 거야. 똑같이. 이해되지? With tablets and cell phones surpassing personal computers in the internet usage, and as slim digital devices resemble nothing like the room-sized mainframes and bulky desktop computers of previous decades, it now appears that the computer artist is finally 뭐겠냐? 지금 그러면 컴퓨터 아티스트란 말은 어떻게 됐겠냐? 없어졌어요. 5번입니다. 됐나? 아니, 그러지 마. 너 시킬 거야. 이 문장도 이쁘게 해석하기 어려워. 근데 질문이 안 나왔으니까 시켜보겠다. 그제? 나 또 해석하면 이렇게 시켜, 예원아. 오늘은 안 시킬 거야. 그래서 또 해석하면 우리 좌총룡 우백호, 배산 임수 다 있잖아? 가자, 형이나! 기가 막히죠? 해석 들어보세요. 인터넷 사용에서의 개인적 컴퓨터를 능가하는 태블릿과 휴대폰으로 그리고 얇은 네. 너 뒤에가 배경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멘붕이니? 방 사이즈만한 이게 본체란 뜻이야. 메인프레임. 메인프레임이 여기는 본체야. 그러니까 최초의 컴퓨터는 방 크기였거든. 그리고 bulky desktop computers of the previous decades. 좋았어. 내가 할게. 자, 여기는 N은 요 N들이 어디였어? 야, N도 어디였냐? 아, 여기 요 엔드를 기준으로 처음에는 얘가 여기 어디였어? 여기까지가 하나, 그 다음에 엔드 다음에 as가 여기까지 둘,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오케이? 뼈다구를 잡으면 첫 번째 위드에는 뭔 뜻이 있어? 뭔 말을 가지고란 뜻이 있지? 이거를 가지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뭐인 것처럼 보여? 얘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가 뼈다구야. 됐나? 뼈대가 보여야 단어를 때려 박을 수 있다. 됐나?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면 얘는 좀 배경식이 좀 필요하죠. 아주 잘했지 이거? 인터넷 사용에 있어 개인용 컴퓨터를 능가하는 태블릿과 셀폰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얇은 디지털 장치들이 뭐를 전혀 담지 않았어? 모아 같은 것을 전혀 담지 않았기 때문에 뭘 담지 않았어? 이게 최초, 초창기, 과거의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야. 과거, 초창기 컴, 방만한 크기의 본체, 그리고 아주 부피가 큰, 벌티, 부피가 큰 데스크탑 컴퓨터, 뭐에 이전 몇십 년에. 지금이야 본체가 저렇게 작지만 옛날에 어땠어? 이 특히 컴퓨터 모니터가 어땠냐면 이렇게 얄쌍하지 않고 이 뒤로 요만큼 들어가, 부피가 들어간다고. 오케이? 뭔데? 또 뭐 있어? 본체도 엄청 두꺼웠단 말이지? 근데 이제 어땠어요? 얄쌍해졌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충전해달라 난리잖아. 그지? 요렇게 어떤 거야? 현재, 봐봐. 현재의 디지털 장비들이 과거와 전혀 닮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컴퓨터 아티스트란 말이 최종적으로 마침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됐나? 이거를 현재, 과거로 비교하면 되겠다. 됐나? 자, 그러면 질문이 해소가 됐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넘어가겠습니다. 됐나? 나 물어봐도 되지? 1번의 질문인 사람을 좀 봅시다. 1번의 질문인 사람. 1번 질문이 어법이니? 좋아. 끝에 세 번째랑 또 질문한 사람 얘기. 안 그러면 되게 빨리 훅 하고 넘어갈까. 문법이 질문이었던 사람 손. 없어?
그러면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 둘 셋 이거 여기 이 누드 네. 나머지는 다 니네가 했던 얘기네 그지 주제부터 얘기해 보자 자 준호야 이 글의 주제 뭐냐 어 숙제를 못했어 오늘 여기에 좀 이따 내일 아침 신문에 변사체로 발견될 사람들 김준호 군 신문 잘 봐 너 했어 했어요 자 주제 뭐야 그렇게 잔인한 얘기라고? 이게 그렇게 잔인하다고? 그럴 수 있는데 재능의 양상이 좀 다르다가 주지 않을까? 그렇지? 넌 재능 없으니까 존나 얘기 너무 잔인하잖아 너 어쨌든 알겠어 맞아요 한 명 살았네? 좀 이따 또 발각되면 또 자 솔직히 숙제 안에다 손 들어봐 조언 했어? 여기만 못했어 너 못했다고? 모의고사 말했다고? 아니요. 모의고사 안 했다고? 네. 왜? 자, 우리 오늘 김은준 군 수업 끝나고 못 가요. 6시에 다시 들어와. 또 못했다. 모의고사 생각했어? 괜찮아. 저도요. 어제요. 안 돼. 갑자기 안 되는 걸로 바뀌었어. 자, 여기 여우 여우 부하 나무 진짜요? 나무 진짜요? 아니 자. 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다 애매하게 하자 아니야 뭐 했지 우리? 너 더 했어 왜 이래? 왜 이래? 야 너 모의고사 했어 자 봐봐 간다 얘는 음악적 재능의 관점을 달리 해야 된다가 주제입니다 자 봐봐 자, 쭉 갈 거야 안 본 사람 봐봐 이 정도 속도로 되길 바래 The field of musical expertise의 분야에서 there is a dichotomy of thinking. On the other hand, on the one hand, on the one hand가 나오면 무조건 on the other hand가 나와. 한편으로는 there is a widespread perception in the general population that expert musicians have innate talent, giftedness.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재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선천적 재능, beyond the ordinary abilities. 오케이? 일반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재능을 갖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자, talent as part of the vernacular on the field of music is usually assumed to be the stable traits. One is either born with a musical talent or not. 그러니까 재능이란 게 그냥 흔한 상식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 상식이죠. 근데 music aptitude tests popular in an early to mid 20th century such as the seashore test or musical talent and musical aptitude profile attempt to find children who had this musical talent.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봤더니 적성평가 해봤더니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시도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on the one hand가 나오면 무조건 on the other hand가 나온다고 했지.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better real feeling that ability in music comes from the disciplined work ethic. 자, 내가 보기엔 우리 여우가 여기서부터 뭔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신 것 같아. 너 재능 없으면 연습해라.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시작이 여기야. 해볼까요? 이거? 실제적인 음악에서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는 어디에서와 윤리로 해석하면 돼. 훈련된 노동윤리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오케이? 이거를 우리 여우는 너 재능 없으면 존나 연습해라고 해석한 거야. 오케이? 자, 뭐야. 음악에서의 능력은 훈련된 학습능력 또는 훈련된 노동윤리, 훈련된 학습윤리로부터 나타난다. 라는 그러한 기조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재능충 말고 나 같은 내가 이런 파거든. 나는 재능과 따위를 믿지 않거든. 이런 거야. 노력하면 된다는 거지. It would be unacceptable even for those considered talented not 얘 뭐야? 맞아. To practice. 이거 질문 나와야죠. 질문 나와야 됩니다.
누가 질문한 거야? 저요. 어, 그러면 혁수가 해. 저도 같이 질문. 어, 그러면 우리 웅준이 가자. 그것이 수동적이지 않다면, 아, 재능을 어렵나? 잡아봐. 이거 되게 쉬워요. 가주어져. 얘가 진주어입니다. 니네 뭐 때문에 헷갈리는 거냐면 여기 쉼표 even further 여기까지가 갑자기 뜬금이 없어 보이는 건데 이런 거 좀 무시하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연습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연습은 필요하다 이거지. 그치? 됐어? 심지어 for those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람들? 재능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도 연습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됐나? 뭐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지 잘 보라고. 꼴랑 쉼표 두 개 있는 거 가지고 뭐지 이거? 이렇게 생각한 착각이 있지 않니? 오케이? 되게 쉬운 구조야. In fact, 그러니까 재능 충도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those who are considered talented 이 새끼 틀렸네. 시제가 뭐야? 과거. Are expected to practice all the more. 그렇죠. 사실 재능이 있다고 여겨지는 새끼들도 기대가 돼. 뭐 한다고? 아, 졸라 연습하는 것이 기대가 된다. 야, 재능충도 연습을 존나 하고 재능이 없는 새끼도 연습을 존나 한다면 재능의 본체가 어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연습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됐나? 자, 이해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잠깐만, 잠깐만. 나 안 가서 거기까지. 자, 2번 박스. 문제. 문제. A의 첫 번째. A의 첫 번째. B의 두 번째. B의 두 번째. 저, 저, 저. B의 두 번째가 이거야? B의 마지막? B의 마지막? 똑같은 거야? 아, 이게 한 문장이야? 네. 그 다음, 우혁이. 10번 마지막. 어려웠나 봐요. 천천히 해봅시다. 순서 문제입니다. 오케이? 박스는 무조건 해석해줘요. For a long time. Photographs are understood to be visible trace as infallible evidence of existence of the presented. It's. 이 새끼 뭐야? 아, 동격이네. It's been 이런 거지. 요 뒤에 때문에 물어본 거네. 이 문장을 의역을 해주면 이런 거야. 사진이란 빼박 증거다. 사진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건 존재했다 라는 증거가 된다는 문장이야. 됐나? 그렇게 이해는 다 된 상태에서 질문한 거야? 맞아? 자, 어떻게 해석을 해결하는지 한번 봅시다. 준우, 고! 이게 어렵지 이게. 그치? 요걸 좀 해줄게. 자, 봐요. 아까 내 말은 다 이해했을 것이고 한번 천천히 봅시다. 오랫동안 사진은 이해됐어. 시각적 흔적이라고. 뭐로써? 이게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프레젠트의 동사의 뜻에 PP를 붙인 거다. 그지? 그럼 얘는 뭐야? 제시된 것들이 되고 제시된 것들의 존재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서 이해되었다. 됐나? 됐나? 근데 아까 제가 얘가 이거 동격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새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이 새끼랑 동격인 건데 얘가 동격인 건데 이츠는 뭐야 뜻이? 그것 의란 뜻이잖아. 그것 의. 그러면 뭐의? 뭐의?
그럼 요 is 뭐겠어, 뭐? 이 시간에 키는 게 뭐겠냐, 이거? 이거 사실 이거 다 더 presented를 복수로 써야 되는데 단수로 쓴 거야. 오케이? 이게 제시된 것이란 뜻인 거야. 제시된 것이, 제시된 것에 그 제시된 것이 비동사 뭐라고? 비동사 해석 네 가지 뭐라고? 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다. 그 제시한 것이 존재했어요. 현재와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했습니다. 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이해되었다. 됐냐? 이해돼? 예원이 오케이? 오케이? 수현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어려워. 그냥 비동사가 나오면 비동사가 나오면 뇌가 정지된다니까? 그래서 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다를 꼭 때려 박아줘야 돼.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한마디로 그거 있잖아. 지금 뭐 사건이라면 그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존재했어요. 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뭐였다? 사진이었다. 되냐? 오케이. 자, 그러니까 사진은 빼박켄트였다 이거지. 빼박켄트. 맞냐 이거? 맞지? 니네 말로 빼박켄트 맞지? 어? 빼박켄트 해 그냥. 자, 이제 A번 보자, A번. But even if the sting of these two doubts seems deeply ingrained with the photographic authenticity and evidence, many of the tasks and uses have hardly changed. 자, 이거는 시켜봐야겠죠. 이 A번의 첫 번째 줄은 우리 혁수가 질문한 거지. 수현 있고 또 질문이라고 말하면 반칙이야 이제. 몰라. 씨. 얼만큼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갑자기 왜 저래? 어. 어렵게? 내일 모레 수능 보는 열심히? 야, 내일 모레 시험 보는 새끼가 아직도 하들 힘들게? 고난하게. 고단해서 해봐, 너 씨. 야, 이것만 부정하라고 거의. 얘도 야, 흥분했다, 얘도 야, 씨. 거의 뭐만. 거의 뭐만 않다. 거의 바뀌지 않았다. 뭐 힘들게 바뀌어서 빠. 자, 볼게 다시 한번 봐요. 비록 하지만 자 하지만이라는 말이 들어와서 지금 아니 여기 안에서 뭘 뱉네 얘가. 자 일단 뭐가 시작돼 여기 but이 시작돼 but. 그러니까 이 but이 위에 있는 얘랑 반대 말이라면 얘도 후보겠다 그지. 근데 but even sting of digital doubt seems deeply ingrained with photography authenticity and evidence. 여기까지 볼게. 단어는 아까 다 조사해 온 게 확인됐네, 그지? 디지털 의심에 대한 아픔이 깊게 ingrained, 그러니까 안에 배어 있다 또는 안에 각인되다는 뜻이야, 수동태로. 그러니까 디지털 의심에 대한 아픔이 깊게 마음속에 각인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디 안에서? 사진의 진정성과 증거 내에서. 말이 존나 어려워. Many of the tasks, 그 일과 그 사용의 상당 부분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게 뭔 소리냐는 거야, 이게. 해석 죽었다고 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니, 혁수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러면 혁수 빼놓고는 다 이해해가지고 가만 앉아 있는 거냐는 거야. 쫑원아, 뭔 얘기야? 몰라? 이걸 생각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니? 흥준이. 아무리 의심이 되더라도 결국에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이랑 사용법은 다 바뀌지 않았다. 좋아. 바뀌지 않았는데 앞에 있는 내용이 얘기는 뭐냐면 흥준이 좀 알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사진이 조작이 가능하잖아. 디지털로
니네 봐, 이거 다 조작이잖아, 이거. 니네 얼굴 없어, 여기. 다 조작이야, 이거. 다 구라잖아, 구라. 어, 니네 뭐, 프로필 사진, 이거. 누군지 못 알아본다고. 그럴지라도 사진의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바뀌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됐나? 이래서? 어, 다시 봐봐. 디지털 의심에 대한 아픔이 깊게 자리 잡았어요. 어디에서? 사진의 진정성과 증거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기 시작해. 아, 사진 못 믿겠, 못 믿을 것 같아. 그럴지라도 그 사진의 기본적인 일과 사용은 거의 바뀌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지. 됐나? 읽고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비번의 첫 번째 줄 볼 거야. 자, 디지털 의심의 시대인데, 의심 시대이지만 이더라도 사진의 기능은 그대로다. 이렇게 쓴 거야. B번의 첫 번째 보겠습니다. Therefore, photographs were initially classified as documents, whether used in media, in a family album, in books, in archives or collections. 자, B번의 첫 번째 줄은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 therefore라는 말이 나왔어.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므로 언제 나오겠냐? 위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나오겠다, 그지? 위에랑, 게다가 이렇게, therefore 같은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위가 긍정이면 이 새끼도 긍정인 것이고, 위가 부정이면 이 새끼도 부정일 때 therefore 때려 박겠다, 그지? 맞아? 단순하게 생각해. but 같은 거는 위에랑 내용이 바뀔 때 얘기하는 거야. 그지? B번의 첫 번째 문장 해석을 시켜보겠습니다. 누가 볼까? 내가 할게. 자. 그래서, 사진은, 따라서 사진은 초기에, 아, 이 새끼랑 이 새끼 읽으면 빼박이야, 이거. 따라서 사진은 초기에 분류되었어. 뭐로써? 증거, 문서로써. 그게 미디어에 사용되든, 가족 앨범에 사용되든, 아니면 책에 사용되든, 문서 보관함, 아니면 수집본에 사용되든 만에, 그냥 다큐멘트, 문서로서의 기능을 했다. 됐나? 아, 뭐래. 사진은 초기에는 다큐멘트였어. 됐니? 10번도 첫 번째 읽어봐. 야, 사진 빼박캔트에 붙을 수 있는 거. 일단 둘 중에 따지면 이 새끼야. 오케이? 빼박캔트. 그래서 다큐멘트다. 나오잖아, 그제? 10번 봅시다, 10번. 자, if we trust, if we trust the use of images, or more precisely, if we assign them persuasive power via their use, it does not matter whether they are analog or digital.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미지의 사용을 신뢰한다면, 됐니? 어렵지 않지? 더 정확하게는 만약 우리가 그 이미지들에게 할당을 한다면, 뭘 할당을 하니?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권한을 할당한다면, 뭐를 통해? 그 이미지를 통해, 사용을 통해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얘는 가주어지. 이거 진주어야. 왜냐면 여기 있는 메타는 되게 유명한 자동사거든. 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걔네들이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중요하지 않대. 오케이? 뭐래. 사진에게, 사진에게 신뢰를 주고, 그 다음에 권한을 준다면, 그게 아날로그든 옛날 방식의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방식이든 현대의 방식이든 이딴 거 안 중요하고 그냥 사진은 신뢰 덩어리야. 이런 얘기네. 맞아? 야, 그러면 ABC 중에 박스에 붙는 건 빼박 뭐라고? 대어프랑 이니셜리 있는 이 새끼가 1번이야. 무조건 빼박이야. 오케이? 게다가 지금 얘는 얼핏 A번의 첫 번째 얘기를 읽어봐도, 자, 우리 박스는 아날로그 시대의 사진을 얘기하는 거고, A번은 디지털 시대의 사고, 뭐,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 그럼 이 새끼 뭐야 초기니까 이거 아날로그 시대일 거 아니야 그지? 어딘가에 디지털로 바뀌는 거 찾으면 되겠다 그지? 어 B번부터 다 읽는다. 주제가 나왔잖아 벌써. 주제는 뭐야?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서 사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진만한 실제적 증거는 아직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그 뭐라고 하냐? 뭐 신기술 중에 그 뭐 있잖아. 뭐 진짜 뭐 영상을 다 바꿔가지고 그 새끼가 실제로 한 것처럼 꾸밀 수 있는 그 페이크 기술이 있다며? 딥페이크 아주 그러면 사람 다 죽는다며? 그럴 것 같아 진짜.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시간 문제도 아닐 것 같아. 뭐 그런 얘기 아니야. 그 시대 되면 우리 다 떠나. 지금 이 세계로 가버려. 자, and this digitation begin to fade into the realm of photography, and the end of the photographic era was proclaimed. It was its documentary qualities, its ontology as a chemical physical symbol that suddenly lost its persuasive power. 요거 읽으면 답 나왔다. 요거 읽으면 다 BAC야. 오케이? 뭔 얘기하냐 지금 시켜볼 텐데 뭔 얘기하는 거야?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진의 신뢰성은 완전히 코크로 빙봉 됐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A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 A번에. 그지?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의심의 아픔. 이게 의심의 아픔이야 지금 이게. 오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진의 양식은 거의 안 바뀌었고 그래서 어디로 끝나는 거야? 믿을 만한 건 아직도 사진밖에 없다로 끝나는 거야. 오케이? 됐냐? 할 거야 다. 자, B번의 마지막 문장 질문한 친구들이 있으니 단어가 조사가 다 됐다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응준이 꼬. 특성. 그것의 존재로. 화학적, 미래학적 상징으로서. 그것의 설득력,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보면은. 아, 일단 문장의 시작은 이제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시작되면서. Fit into the realm of photography. 자, 봐봐. 이게 뭐야. Realm은 원래 왕국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부분 뭘로 쓰여야 되나? 영역이라는 뜻으로 쓰여. 그러니까 디지털이 사진의 영역에 이제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and the end of the photographic era was proclaimed. 그러니까 사진 시대의 종말이 선언되면서 까지가 여기까지가 뭐야? as절로 쓰인 거고. 오케이? 그다음에 it was the documentary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잘 봐. 이 새끼 It was that 강조 구문이에요. 오케이? 이걸 강조 구문으로 보여야 이 새끼를 주어로 놓고 이 새끼를 동사로 놓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화학적, 물리학적 상징으로서의 그 존재론적인 특징인 그 문서적 특성이 갑자기 그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됐나? 그래서 뭐라고 아프다고 디지털 다우트의 스팅이 있다고 지금 그럴지라도 거의 그 기능이 바뀌지 않았다. 됐나? When you look at a family album created with digital images, closely inspect the x-rays of a broken foot together with a doctor, and view the image. 뭐야 이거? View the image of the finish of the 100m finals at the Olympic Games. Our trust in photography remains. 그래서 A번에 뭐가 나와 있어? 그럼에도 아직 사진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C번에 마무리가 된다 이거야. 이씨. 이게 감히 지금 어? 그러면 누가 할까? 어 민수. 우리 만수 한 번도 안 했다 그지? 만수 가자! 의사와 함께 떨어진 발
의 네. 또는 결승전에 네. 우리의 사진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 됐니? 그래서 아까 예약했죠? 그래서 C번으로 갑니다. 자, C번의 마지막 줄 하나 남았으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Without photography, but still use certain photography to dispel doubt and produce evidence. 그래서 아까 내가 요약한 걸로 끝난다. 됐나? 오케이. 그래서 B, A, C가 맞겠다. 자, 그 다음. 이게 2번이었나? 이게 2번이었냐? 어, 3번. 3번 질문했던 사람 손. 어, 뭐야, 몇 명 없네? 3번에 쉬었냐? 그러면 3번 질문 해. 잠깐만, 마지막에 세 번째랑 마지막 문장? 좋아. 뭐야, 처음엔 없어? 내려볼게. 마지막에서 세 번째랑 이거냐? This maxim? 이거야 질문? 그것도 이거 앞에 이거 앞에? 어, hi? 아니 인도 아 이거? 어디? 이거 앞에 석세스? 아 이거 석세스? 어. 그 다음 이것도 맞아? 네. 어. 자 그럼 앞에 있는 내용들 잠깐만 내가 기억했으니까 이거 질문인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한번 주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명사 주제 뭐니? 영화 돈 벌 수 있다. 영화? 그래서 니네 영화 배우가 하잖아? 신기하지 않아? 분명히 10년 전에 한번 드라마 나왔는데 이 새끼가 10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는 그런 새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번 찍으면 또 대박 쳐가지고 사라지잖아? 공유 같은 애들? 한번 출연한다면 그렇지 아주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받는단다 야. 한번 출연료가 매덕이라는데? 쉣! 자, 그런 거야? 다 영화해. 다 영화해. 그렇지. This maxim is probably the main reason why the major movie studios really like, really like making sequels to high successful movie and really like to hire the star actress with a track record. 존나기네. Of appearing in a blockbuster film that generally do well at the box office. 이렇게 돼 있죠. 아, 근데 야 이것만은 이것은 위에 걸 좀 읽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떠한 것도 성공 같은 성공을 낳지는 못한다. 이 계속되는 거거든. 성공다운 성공 이런 뜻이야. 근데 얘는 봐야 돼.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위에 걸 봐야 돼. 이게 이거 보면. A high public profile means not only the its potential as an attractive choice for repeating viewing on other platforms increase, but that is that its potential to yield skilled sequels might increase too. 요거.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 자, 이건 시켜보겠어. 혁수, 요건 해. 아, 이거 지금 잘했다, 그럼. 요거 읽으면 긍정적인 얘기네. 그러니까 결국에 말이 어렵네. 지적하면 그 어떠한 것도 성공과 같은 성공을 낳지는 못한다가 되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지? 의미는 이거야.
성공만큼 좋은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 위에 있는 내용이랑 합치자면 결국에 성공만큼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근데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어떠한 것도 성공을 낳지는 못해. 오케이? 의미는 어떠한 것도 성공을 낳지 못해. 성공 자체만큼의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성공이 성공보다 더 성공을 낳을 수 있는 건 없어. 이런 뜻이야. 오케이? 말이 어렵네. 근데 이걸 지적해가지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사람이 없네. 나도 지금 좀 전 이거 읽고 알았으니까. 됐나? 자, 그 다음 보자 이거야. 문장 길지? This maxim. maxim이라는 단어부터 보자. maxim은 뭐 격언 이런 뜻입니다. 또 문장 길니까 좀 볼게. 시퀄은 속편입니다. 오케이? How is this movie? 또 이제 like는 여기 걸리는 거야. 오케이? To hire star actors with a track record of the appearing blockbuster film. blockbuster film은 아주 큰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영화. 이게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오케이? 요 appear는 출연하다는 뜻이야. 출연하다. 그 영화에 출연하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track record는 그것에 출연했던 기록. 이런 거야. track record가 그런 뜻이야. 자, 됐어요. 좀 해볼게. 자, 이 격언은 그러니까 성공이 제일 좋아. 이러한 격언은 아마도 주된 이유일 것이다. 어떤 주된 이유? 주된 영화사가, 오케이? 주된 영화사가 정말로 뭘 좋아하는 이유야? 첫 번째, 뭘 좋아해? 속편을 만드는 걸 좋아해. 뭐에, 자, 투가 어떻게 해석돼? 뭐에 대한으로 해석되지? 뭐에 대한 속편을 만드는 걸 좋아해? 매우 성공한 영화의 속편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이유다. 그래야 믿고 볼 거 아니니, 그지? 아바타 1 보고 감동 먹은 새끼들은 거의 85% 이상 보지 않았을까? 기대하면서 아무리 실망하더라도 본다고. 오케이? 돈이 돈을 불러온다고. 그리고 이러한 주된 영화사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유다. 뭘 좋아해? 스타 배우를 고용하고 싶어하는 이유다. 뭐를 가진? 블록버스터에 출연한 그러한 트랙 레코드, 그러한 기록을 갖고 있는 스타 배우를 고용하고 싶어하는 이유다. 이런 말 있잖아. 도깨비의 공유가 아니었으면 도깨비는 망했다고. 이런 말 있잖아, 그지? 어떤 일반적으로 박스오피스는 영화 순위 매기는 그곳. 박스오피스에서 성과가 좋았던 블록버스터 영화. 오케이? 됐냐? 이 마지막 문장 질문한 사람 이해됐어 이제?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정각 3시 좀 쉬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모의고사 합니다. 자, 모의고사 질문부터 얘기하고 나가라. 나무늘 보냐? 자, 그러면 이걸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1번을 고른 애들도 있어요. 왜? 동명사 주어로 봐서 얘가 S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거든? 이거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ing를 볼 때는 이게 동명사인지 분사인지를 해석으로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얘는 뭐 사실 위에서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여기서부터 읽으면 얘가 현재 분사야. 지금 발전 중인 음악 학생들은 그래서 의존한다. 선생님에게 의존한다가 맞아요. 오케이?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얘랑 비교하는 거야. 이미 발전이 다 된 음악가들은 혼자 공부하면 되는데 발전 중인 음악 학생들은 선생에게 의존해야 돼.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네? 2번. 2번도 어려웠나? 2번은 고르는데 어렵지 않았지? 오케이? 자, 2번 어렵지 않았지? 자, 3번 보자, 3번. 3번은 뭐야? whether라는 말은 접속사지, 접속사. 접속사니까 앞에 researchers also have explored.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를 쓸 수 있고 그렇다면 또 뭐 할 수 있어? 동사를 또 쓸 수 있겠지? 아, 그러면 틀릴 게 없겠다. 오케이? 4번. One might intuitively think that positive comments are more motivated to
근데 뭐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Students and as a result are more associated with effective teaching. 이게 되지? 자, 봐봐. 4번 보자. Motivated는 뜻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기를 부여받은 거고 Motivating을 쓰게 되면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야. 맞나? 보면 한 사람은 직관적으로 생각할지 모른데 긍정적인 말이 야 말이 긍정적인 말이 동기 부여를 받지는 못할 거 아니니 오케이? 그러니까 ing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왜 맞다고 하고 넘어간 애들이냐면 그냥 ing랑 pp 고르는 문제 뒤에 이렇게 전명고 나오면 pp다라고 알고 있는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ing를 써야 되는 거야 됐지 우혁? 자 가자 30 4번부터 보면 되나? 34번 틀린 사람 손 자 봅시다. 몰라 이제 얘는 이제 문제 풀 때 그 중간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온 걸로 내가 푼 거에는 표시가 돼 있네. 어쨌든 한번 봅시다. 당연히 빈칸이 초반이니까 아마 한 요 근처까지 다 읽었을 거야. 이는 헤겔스 필라스피에서 even though 비록 there's an interaction and interrelation between universal and individual 우주와 개인 사이에 상호작용과 상호연관성이 있을지라도 빈칸이다 눈치가 빠른 새끼들은 일단 요거 갖고선 붙잡고 늘어져야 돼 어떤 말이 나와있어? 야 우주와 개인 사이에 사고작용이 있을지라도 그러면 우주와 개인 사이의 얘기가 진행되긴 하겠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오케이? 소재가 나왔단 얘기야 눈치가 빠르면 이 정도는 눈치 까고 시작해야 돼 그냥 그러면 for Hegel individuals are not distinguished the Thompson reason 아, 맞다. 미안. 보편적이다. 죄송합니다. 보편적인 거. 자, 보편성과 개인 사이에요. 자, 헤겔에게 개인들은 이성의 측면에서는 구별되지 않는다. 됐나? 아, 말이 어렵잖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그지? In the philosophy of right, Hegel stresses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as follows. A man who acts purposely exhibits particularity. 이렇게 되지. 자, 여기 보면은 어디 있냐면 이 근처 어디 읽고서는 아, 뭐 결국에는 이거구만 이렇게 해석한 게 있어요. 자, 여기 Right, the In the Philosophy of Right라는 책에서 헤겔은 강조해 특수성과 그리고 보편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됐나? 뭐가 나왔어? 특수성이 나왔고 보편성이 나왔어. 됐네?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말일 테니까 한번 시켜봅시다. 가보자. 쪼그리 있고. 나타낸다. 자, 보세요. 별나게 행동하는 사람이 그 특이성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오케이? And the rationale is the highway on which everyone travels.
No one is specially marked. 자, 봐. 이성이란 모든 사람이 이동하는 고속도로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특히 아까 말했지 마크 눈에 띈다고. 특히 눈에 띄진 않아. 야, 이거 두 개 합치면 뭔 얘기냐 이거? 별나게 행동하고 특이하게 행동하고 눈에 띄게 행동하는 새끼가 특수성이고 이성이란 모두가 이동하는 길이라서 아무도 눈에 띄진 않을 거야. 아직 감이 안 잡혀? 이거 보면? 또 해. Here, Hegel maintains that individuals can b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in terms of their acts. But they are not differentiated with respect to reason. 하나씩 하나씩 이게 딱 떨어지게 이해가 되면 더 안 읽어도 되는데 안 되면 뭐 다 가야지 못하겠어. 자, 가보자. 요 해석. 이거 맞았어? 아니요. 고! 여기. 근데 이게 저 진짜 질문이었어요. maintain 뜻이 뭐가 있냐면 주장하다는 뜻이 있어. 자, 여기서 해결은 주장한다. 뭐라고 주장해? 개인은 서로서로 구별될 수가 있다. 뭐의 측면에서? 그들의 행위의 측면에서. 행위의 측면에서는 사람들은 나눌 수 있지만 그들은 구별되지 않아. 뭐의 측면에서는? 이성의 측면에서.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냐? 아직도 모르겠다, 손.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치 주제가 좀 궁금하잖아, 그지? 아 이거를 사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뒤에 걸 읽으면 다 되겠지만 이 첫 번째 잘 보면 내가 왜 아까 웃으러 했지? 보편성과 자 더 인디비주얼이니까 개인도 되지만 내 개성으로 볼게. 이분도는 이 문장 자체에 보편성과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과 상호연관성이라는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근간으로는 뭐야?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분도가 서로 달라야 상호작용도 할 거고 서로 달라야 상호연관성도 찾을 거 아니야. 맞아? 같은데 무슨 씨발 연관성을 찾고 지랄이야. 그런 게 없지. 맞아?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보편성과 개성에는 일단 보편성과 개성은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봐봐. 보편성과 개성이 다를지라도 이게 나왔는데 이 밑에 있는 걸 쭉 보면 이성의 측면에서 인간이 서로 같대잖니. 구별이 안 된대잖니. 그지? 이성의 측면에서 인간이 서로 같아서 합치면 보편성은 개성이다. 이게 하나다. 이게 해겔의 주장이었다는 거야. 오케이? 물론 뒤에 가면서 더 알겠지만 봐봐. 우리가 글을 다 읽지 않고 이해를 해야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빨간색 밑줄을 볼게. 빨간색 밑줄 봐봐. 여기서 얘를 뽑아내야 돼. 얘를. 소재고 그 다음에 해겔이 지금 뭘 강조했대? 특수성과 보편성을 강조했대. 그지? 그 다음에 저 특수성과 보편성이니까 특수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지금 특수성이란 이런 것이고 그니? 그럼 얘는 뭐겠냐? 보편성인 얘기일 거 아니야. 그지? 해겔이 특수성과 보편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를 했는데 첫 번째 특수성 얘기가 나왔어? 그럼 여기 있는 이성에 관련된 얘기는 별나게 행동하는 새끼가 눈에 띄게 행동하는 새끼가 그냥 걔가 특수성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글이 다르잖아 지금. 이성이라는 것은 모두가 이동하는 길이라서 어느 누구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럼 이 새끼가 뭐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보편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No one is specially marked는 rational은 이 새끼는 뭐다? 보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 설명해. 어려우니까 계속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행위의 측면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행위의 측면에서는 서로 구별될 수 있겠지만 특수성이겠지만 그렇지만 걔네들은 이성의 측면에서는 보편적이다 라고 말한 거야. 됐나? 돼? 되지? 이 지문을 이해해서 아 하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의 키워드를 정해야 되더라. 여기서 뽑아내야 될 키워드는 유니버셜과 인디비주얼에서 어디로 가야 돼? 유니버셜티와 특수성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편성과 개성이라고 쓴 것이고 이 보편성과 개성에 특히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거야? 야, 특수성에 대한 정의와 보편성에 대한 정의를 지금 다루고 있구나 까지는 와야 돼. 됐나? 그래서 이제 보면 There are specific thoughts, but they are finally resolved into the universal. 이게 나온다. 뭔가 특이한 생각이 있겠지만 결국에 생각이라 함은 보편적인 생각으로 다 융합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생각은 보편성이 있다 라는 거죠. 됐니? 생각에는 보편성과 개성이 같은 거다. 이게 주제란 말이야. 자, 보자, 보자. 헤겔은 니네 윤사하는 애들은 알잖아. 이거 뭐야. 정반합, 변증법. 이걸로 유명한 게 헤겔이지. 그렇대. 빨리 보자. One might say that Hegel seems to focus on the individual like Aristotle, but in reality, he subtly treats the universal as a fundamental, whereas Aristotle considers the individual as primary substance and universal as secondary substance. In so doing, Aristotle emphasized universal to be subordinate to the individual in contrast to Hegel. 여기서부터 있잖아. 여기서부터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게 뭔 소리지? 씨바 이럴 수가 있어. 오케이? 여기 지금 문장에 뭐야 그 끊을게 한 이 문장은 대부분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야. 오케이? 그래서 당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헤겔의 입장에서 인간의 생각이란 보편성과 개성은 같은 거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는 좀 이따 읽으면 알겠지만 보편성보다 개성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한번 봅시다. 한 사람 말할지 몰라요. 뭐라고 말할지 모르니 헤겔이 뭐에 집중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지 몰라. 아,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개개인에게 집중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는 아주 미묘하게 보편성을 다루고 있다. 뭐로? 근본적인 것으로서. 뭐 하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개인을 주된 물질로 생각한 반면. 입장이 반대라는 얘기야, 지금. 오케이? 그리고, 씨, 요새 끊었어, 내가. 자, 이게 1번이야, 봐봐. And, 이게 1번, and, 이게 2번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을 주요한 물질로 생각했고, 보편성을 2차적인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반면, 어디 갔어? 헤겔은 어때? 유니버셜, 보편성을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거야. 됐니? 너무 헷갈리면 안 돼. 그렇게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강조한 거야? 보편성,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야. 보편성은 개성에 종속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뭐와는 반대로? 헤겔과는 반대로. 그래서 헤겔은 뭐야? 보편성, 생각에는 보편성과 개성은 같다. 라고 주장했다. 이게 주제입니다. 하나다. 그게 하나다. 됐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풀 때, 뭐, 문제도 풀어줘? 문제도 풀어줘? 아, 그렇지, 그렇지.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큰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난 같은 걸로 보지만 이게, 왜냐면, 맨 처음에는 뭐 같다고 봤는데, 중간에 이제 굳이 따지자면 얘가 더 큰 거지. 왜냐면, 보편성을 펀더멘탈이라고 봤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다. 자, 문제 하나 봅시다. 밑에 거 문제 하나씩 읽어봐야 돼.
1번 Individual stands alone apart from the universe. 이거 해석해보자. 야,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고3들? 수현아, 가자! 뭐야? 안 들려. 더 크게 말해봐. 소리 막 질러도 돼. 그치. 그러니까 개성은, 개인은 개성은 보편성에서 분리되어 있다 라고 의역할 수 있다. 됐나? The universal state has more priority than individual. 아, 그렇지. 그래서 답이 이거지. 보편성이 개성보다 더 우선권이 있다. 그래서 아까 그 괄호 표현. Universal truths cannot be the key to individual problems. Universal, 그러니까 보편적 진실은 개인적 문제의 열쇠가 될 수 없다. 왜 안 돼? 여기야. 왜 안 되냐고? 아까 보편성이 근본적이라고 말하는 것의 근간이 뭐였어? 개인의 문제가 생각할 때는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 보편성으로 융해된다는 말을 한다는 얘기는 개인의 문제는 다 보편적인 생각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근거가 있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는 cannot이 아니라 can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알지? 자, individual cannot deduce universal principles from the reality itself. deduce 뭐냐? deduce. 자, 종훈아, deduce. 추론하다. 자, 개인들은 실제, 그러니까 현실 그 자체로부터 보편적 원칙들을 추론해낼 수 없다. 이것도 반대말이지. 보편성의, 실제에서 보편성의 원칙을, 보편성이 근간이라고 추론할 수 있겠지, 그지? Every individual should have his or her own particular universe. 등등등인데, 이걸 전체를 보면 왜 어렵냐. 이거 틀린 사람 좀 꽤 있을 텐데. 내용도 어렵겠지만 사실은 이 문제 보면 분석을 좀 해야 돼, 얘들아. 이거 뭐 몇 개를 못하더라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해석 잘하는지 와가지고 구경하는 거 아니잖니, 그지? 이 문제 풀 때 사실은 난 사실 위에서 못 풀었는데 여기 있는 거 펀더멘털 어딨냐. 요거 요거. 요거랑 만약에 진짜 헷갈린다면 요거. 근데 뭐랑 해야 돼? 아, 이게 해결의 입장은 반대다. 이거지. 해결과는 반대로. 오케이? 요 두 개 가지고 푸는 거야. 이 두 개 가지고. 위에 거 싹 다 날려도. 오케이? 됐냐?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는 항상 뭐라고? 박스에, 빈칸에 들어갈 같은 말이 항상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돼. 물론 딱 한 문제는 빈칸에 같은 문장이 없어. 전체 질문을 완벽하게 추론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딱 하나 나와. 그거 빼고 분명히 답이 있다. 지문 안에. 오케이? 확실히 하시고. 물론 여기에 있는 뭐 유니버셜 펀더멘탈 뭐 서브 오리닛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면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럼 왜 틀렸겠냐? 첫 번째. 중간 과정에 너무나 헷갈려 이게. 그치? 게다가 문항에 뭐가 나와있어? 인디비주얼하고 유니버셜 존나 많이 나와. 고통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단어가 다 다른데 핵심어만 가지고 풀 수 있었는데 감으로 갑자기 선생님 고3 때는 갑자기 저 2등 2학년도까지는 뭐 1, 2등급 다는데 왜 고3 때는 4, 5등급입니까? 미치고 환장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아니야. 애당초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잘못한 거지. 오케이? 되냐? 확실히 찾아가지고 풀어야 돼. 다 비슷한 단어 나온다고 하지 말고. 자, 그다음 35번. 35번? 주제. 아, 35번 주제만 하면 돼? 박스에. 네. 박스에 안에서 내면 돼요.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이라고? 박스 뭐라고? 아래에서 내면 돼. 아래에서 네 번째. 박스랑 아래에서 네 번째? 아니, 박스 안에 수가 어디 있어? 박스가 어디 있는데? 아, 쌤 죄송해요. 다른 거 봤어요. 너, 야, 내일 신문 잘 봐. 진짜 변사체 될 거니까 뭐? 맞는 거랑 때리는 거? 너 맞는 거 해. 내가 때리는 거 같게. 자, 이거 전체 다 해달라고 문제? 또 문제랑 주제? 또? 1, 2, 3? 야, 1, 2, 3. One of the branches of postmodernism examines the structure of language and how it is used. 자, 봐봐. 일단 얘는
탁탁 끊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볼게. 야 이거 뭐냐? 언어. 언어의 사용. 언어가 여기서 언어만 하나 딱 찾으면 돼. 그냥 다른 거 다 모른다나 포스트 모던지 몰라도 이 새끼 언어에 관련된 얘기네는 뽑아내야 된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후기 현대주의의 많은 분야들 중에 하나가 언어의 구조와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검토하고 실험하고 있다. It challenges the assumption. 자, 근데 그 분야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어떠한 과정에 도전하고 있냐면 지금 도전받고 있는 건 얘야. 언어가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용돼 정확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거야. 언어는 현실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표현하는데 너무나 정확한 도구다. 이것에 도전하고 있어. 이것에 도전하고 있다고. 그럼 뭐야? 이 글 전체는 뭐겠어? 언어의 부정확성에 관련된 글인 거야. 언어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의사소통 도구다가 주제입니다. 됐나? 됐나? 됐어 이제? Meanings of words are ambiguous. As words are only sign of label given to concepts, word is signified. And therefore, there is no necessary correspondence between the word and the meaning and the signifier and the signified. 이거 이해했으면 이제부터 대충만 해석해도 뭔 소린지 안다고. 이 얘기가 이 얘기야. 언어의 애매모호성에 관련된 글이지. 뭐지? 해석 시켜봐도 되지? 1, 2, 3번은 질문이 없고, 그지? 우리 명서장 심심하지? 안 심심해? 종훈장 심심하지? 아, 나 콧물 나오네. 우혁장 지금 심해, 우혁이. 심심하다 말하면 금지해야겠다. 우혁이 고! 어? 너 뭐야? 아, 너 없지, 지금. 준호 하자, 준호. 그것은? 어? 내가 할게. 나 누구랑 얘기하냐. 야, 여기에 지금 거의 16명이 앉았는데 이 새끼들아 어딘지도 모르고 씨, 공부를 제대로 해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것들이 아주 국어 시간이냐? 뭐 뭐야? 리스닝? 국어 리스닝 공부하는 거? 이거 씨, 오늘 대표로 네가 변사체 되는 거야. 그렇지? 한 명 하루에 이 주에 한 새끼씩 죽일 거야. 너 나랑 맞짱 떠 진짜. 야, 말의 의미가 애매모호해. 뭐 할 때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오직 신호와 레이블 그러한 뭐 이름표에 불과하기 때문이야. 어디에 주어진 개념에 주어진 이거 뭐 이런 거 빼버려. 오케이? 개념에 주어진 그냥 이름표거나 신호에 불과하다는 말이야, 말이. 그래서 따라서 뭐가 없어? 필수적인 상응성, 일치성이 없어. 뭐와 뭐 사이에? 말과 의미 사이에는 일치성이 없다, 이거야. 오케이? 이 일치성이 없는 것 때문에 니네가 왜 고생하냐? 그래서 개념을 요구하는 그러한 학문에 니네가 미치고 팔딱 뛰는 거라고. 말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니네가 이해가 안 된다고 판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말에 정확한 명확성이 있다면 인간이 이해를 못할 수가 없지. 맞아? 됐나? 그런 얘기 한 거야 지금. 됐냐? 이해돼? 오케이. 넘어간다. 됐어? 혁수 오케이? Signifier는 신호를 보내는 새끼. Signified, 더플러스 형사 뭐만 사람들? 시그널 신호를 받은 사람들. 송신자와 수신자. 오케이? 발화자와 청취자가 되는 거야. 됐네? The use of signs, words, and their meaning can vary depending on the flow of the text in which they are used, leading to the possibility of deconstructing text to reveal its underlying inconsistencies. 쉽다고 말하지 않을게. 이번 5월도 6월도 3월보다는 쉬웠으나 역대 5월 중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5월이다. 점차 우리 국가에서 영어 좀 다시 한번 후드러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쉽지 않을 키잖아, 그지? 신호의 사용과 그 말의 사용과 그리고 그 의미는 다양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더 쉽게 말해줄게.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사랑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인 건 맞지만 똑같은 가치로 서로 좋아할 수는 없어. 둘 중 한 명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사랑의 정의가 달라서. 됐나? 됐냐? 이해됐어 이제? 그래서 망하는 거야 다. 니네 망했잖아 다. 뭐에? 뭐에 따라서? The flow of text. 그 말에, 그 글의 흐름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in which, 어떠한 상황? 야, 여기. 어떠한 상황? 그 언어가 이용되고 있는 그러한 text, 그러한 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의미와 말의 사용은 달라질 수 있어. 됐나? 그래서 뭘 초래? 가능성을 초래. 어떤 가능성? deconstructing. 파괴할 가능성이 유발시켜. 뭐를? 글을 파괴해. 뭐 하기 위해서? 내재되어 있는 그 불일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그 글을 파괴할 가능성을 유발시킨다. 이해하려면 걔를 파괴해야 알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그런 모순성도 생긴 거야, 지금. 됐니? 이해되는 거냐? 3번 문장. 야, 문장 하나하나가 되게 굵직굵직하게 존나기네. 3번까지 했더니 야 몇 줄 안 남는데? Reality exists outside our thought. And it is only through the language that we are able to perceive the natural world as it really is. 딱 보면 it is that 강조구문. 그러면 해석하면 현실이란 우리의 사고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자연세계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전체 질문의 정반대의 주장이지. 맞아? 덕수? 어디서부터 멈췄어? 어? 지금까지 위에 있는 얘기 뭐였어? 어? 안 들려. 크게 말해. 언어를 알기 위해서 해치는 거.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야, 내가 언제 이렇게 얘기했냐? 아, 글자. 너 더 설명하지 마. 어이가 없네. 너 말해봐. 이제 하나씩 다 해보자. 씨. 너 말해봐, 너. 파괴. 파괴 신이야? 너 말해봐. 이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사이에서 이제 애매모호하게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서로 약속한 것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언어는 현실이 됐다. 어? 언어는 현실이 됐다. 야, 칼 갖고 와봐, 씨. 와, 씨, 앞에 다 전멸이야? 야, 너 누구랑 얘기한 거야, 씨. 야, 만수야. 야, 다 도와줘. 야, 여기 다섯 명 전멸이야. 너마저 전멸이면 여기 다 죽어야 돼. 자, 첫 번째도 전멸. 은준아. 언어는 애매모호하다. 뭐 하는데? 정의하는데. 언어를?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 정답! 언어는 뭔가를,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정확한 도구가 아니다, 이씨! 뭐 파괴하고 있어, 이씨. 아, 그냥 소리 안 지를 수가 없어, 씨. 와, 스트레스. 된 거죠?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언어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자연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대. 그러면 위에 있는 주장이랑 얘랑 같은 말이지, 혁수야. 반대라고, 반대, 씨발! 야, 언어는 자연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였는데 정확한 도구가 아니다가 이글에 주제라고 있지. 몇 번을 말해. 그래서 내가 사랑 얘기했잖아. 사랑. 아까 어쩐지 아까 멍 때리다 눈깔에 초점이 없더라고.
사랑이란 단어의 정의가 사람마다 존나 다르잖아. 사랑이, 사랑의 실태를 전달할 수 있는 명확한 도구가 아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맨날 사랑 싸움하고 지랄이라고, 날 사랑하는지 증명해보라고 지랄하고, 야, 몇 번 말해야지 알아들어, 씨발, 이게 바로 다른 거 아니야. 오케이? 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언어라서 그런 거야. 그 씨발, 언어를 어떻게 설명해? 오케이? 사랑을 책으로 배웠냐? 망했다, 이거야, 그럼. 이제 이해했어? 내 사랑 얘기 들었니? 어, 이 글 말고 그냥 사랑 얘기만 듣고 가, 그냥. 알지? 자, 그럼. This approach can be applied to all forms of representation, picture, film, etc. that gain added or alternative meanings by the overlaying of the reference to the previous uses. 시간만 다 많으면, 시간만 많으면 싹 다 시키고 싶어, 진짜. 하도 멍 때려가지고. 도대체 왜 멍 때리는 거야? 자, 이러한 접근은 모든 형식의 표현에 적용될 수 있어. 자, 이러한 접근이. 즉, picture, film, 등등등에. 오케이? 다, 얻어지는, 획득된, 뭐, 뭐를 획득해? 추가적인 의미, 다른 의미를 얻는 모든 형식의 표현에 적용될 수 있어. 뭐함으로써? 뭐에 의해서? previous use, 그 이전의 사용에 대한 언급에 overlaying이 뭐야, overlaying. overlaying가 뭐야, overlay. 겹쳐지는. 어, 그렇지. 겹치는 것에 의해서 얻어지게, 이제 추가적인 의미와 다른 의미가 얻어지게 되는 모든 형식의 표현에 적용될 수 있다. 이거 무슨 뜻이냐, 이거? 이게 뭔 뜻이야, 이거? 도대체 이것은 뭐야, 또? 여기 앞문단, 전면이니까 빼. 그 다음. 야, 쫑은아, 뭔 얘기냐, 이거? 패스. 응준. 어? 안 들려. 아, 생각 중이라고? 준우. 여기서 다 읽었다고? 지금 내가 읽었잖아. 내가 읽을 때는 뭐 했냐고. 준호! 다 생각해, 씨.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야, 이것이 가리키는 거 3번 문장이 아니고, 이것이 가리키는 건 이거 2번 문장이야, 2번 문장. 2번 문장 잘 알아야지. 3번 문장, 4번 문장이 뭔 소린지 안다. 2번 문장 다시 보자. 답도 체크하면서. 어? 답도 체크하면서. 답도 체크하면서 한 거잖아. 그럼 3번이 아니라고. 뭘 들은 거야? 자, 조만간 우리 혁수 가출하시겠네. 자, 어이가 없네. 봐봐, 봐봐. 그러니까 이번 문장의 핵심은 뭐겠냐? 말과 의미의 사용은 맥락에 따라서 존나 달라질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뭘 유발시킨대냐? 가능성을 유발시킨대. 어떤 가능성을 유발시킨대? 이거 존나 중요한 말이라고. 그 내재되어 있는 불일치성, 말과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그 내재되어 있는 불일치성을 드러내기 위해 글을 파괴할 가능성을 유발시킨다고. 언어를 쌩 까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자유에 대해서, 자유의 정의에 대해서 다 써봐, 씨. 했는데, 싹 다 달라, 16명이. 그러면 그 자유에 대한 정의 써먹겠냐고. 갖다 버려야지. 안 그러겠냐? 니네 어떠한, 니네 입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8이 나왔는데, 니네 16명이, 뭐지, 야, 2 플러스 X가 4인데, 이 X에 들어가는 답이 16명이 다 다르면, 이거 무슨 공식이냐, 이거 어떻게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게 수학이야? 아니지. 언어에 대한 정의, 어떠한 현상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르면 그 언어 어디다 쓰겠냐고 갖다 버려야 된다고. 오케이? 이제 이해한 거야? 꼭 수학 숫자를 숫자 놀이면 해줘야지. 얘? 이것이 온갖 종류의 다른 곳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오케이? 온갖 종류의 의사소통 도구에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어떨 때? 현상과 내용이 사람마다 다를 때, 상황마다 정의가 다를 때는 다 적용될 수 있다고.
되냐? This can be seen particularly in the media, where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real from the unreal. Everything is representation. There is no reality. 그냥 뭐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표현만 있을 뿐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의미야. 여기의 내용이. 자, 이것은 특히나 미디어에서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미디어에서 뭐 하는 게 어려워. 구별하는 게 어려워. 뭐가 현실이고 뭐가 비현실인지를 구별하는 게 너무 어렵지. 점차 그렇지 않니? 특히나 이 세계에 빠져 사는 친구들은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이 세계인지를 구별 못했는지 않냐. 그지? 그러면 걔네들한테 뭐가 현실이겠냐. 애매모호하지. 그지? 그러면 현실은 이 세계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진 애들한테는 현실은 아무짝에 갖다 쓸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냥 뭐만 있을 뿐이라고? 표현만 있을 뿐이고 현실은 없는 거라고. 오케이? 점점 더 현실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인간이 성실성과 노력을 점점 더 버리게 되잖아. 그런 얘기야. 더 나아가서는. 자. 자, 이렇게까지 했고요. 아, 이게 그렇게 어려웠던 글인가 싶네요. 자. 주제 알았어, 홍준? 36번. 37번. 37번 틀린 사람 손. 저요. 아, 이걸 재밌죠? 이걸 되게 재밌어. 이거 글을 설명해 주자니, 와, 이거 뭐야. 이거 하도 35분에서 멍을 때려가지고, 씨, 하루 다 갔네? 뭐 하냐, 진짜. 아유. 좀 짜증난다잉. 자. 얘 봐봐. 이것도 내용도 하나도 몰라가지고 내용도 설명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이거. 이거 Representation is contrary라는 게 주제야. 첫 번째 문의 주제야 저게. 저걸 이해해야 돼. 저걸 이해하는 글이야. 문장 질문 또 이해 안 된다고 껍적거리면 다 무시하고 갈 거야. 봐봐. Representation 또는 표현 또는 명시는 통제다. 표현 자체가 통제다. The power of to represent the world. 세상을 표현하는 그 힘은 그것 속에 있는 그거 뭐야 그거. 세상 속에 있는 우리 또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표현하기 위한 힘이다. 오케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표현하는 힘은 뭘 얘기하는 거야? 세상 속에서 나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세계 뭐겠어? 그럼 내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상상도 같은 것도 다 표현입니다. 이런 얘기지. For the final stage of representation. 그러니까 그러한 표현의 최종 단계는 emerge. 뭐를 합병해? The representator, the represented into one. 그러니까 봐봐. 그 표현하는 사람 그리고 표현된 것이 다 하나로 통합이 된다. 됐나? 여기까지? Imperializing cultures produce a great work of art. 그래서 제국주의 문화라는 것은 제국주의 문화는 엄청난 예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예술 작품이 놓여질 수 있어. 뭐 하는데 이용될 수 있냐? 아, 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으로 작동하는 데 이용될 수 있어. 뭐로써? 군대에서 그리고 그 무역산업이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작동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뭐가 그 예술의 작품들이. 이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은 Representation is Control 중에 저 컨트롤이 이해 안 되는 친구는 요거로 가야 되는데 얘가 예술 작품은 곧
군사용 그리고 또 경제용으로 이용된다. 그럼 군사용으로 경제용으로 이용된다는 얘기가 뭔 얘기하는 거겠어? 권력, 통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엔 뭐야? 예술작품이란 결국 권력이다. 이런 얘기야. 첫 번째가. 근데 갑자기 That is because. 그것은 뭐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뭐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지. 저기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면 지도에 의해서 갑자기 지도에 일어났지? 맞아? 뜬금이 없다고 여기서. 그래서 이 새끼 안 돼. 그리고 시밀러리들 읽어보면 시밀러리 마찬가지로 자 현대 식민지 현대의 식민지와의 미국의 형태 뭘 포함해 경제를 점유하고 정치적인 정당들을 점유해 뭐라기보다는 물리적인 영토를 차지하기보다는 그러한 미국식 식민주의는 뭐에 의해서 병행돼 the power of the both Hollywood and the satellite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나 아니면 인공위성에 의해서 지금 동반되고 있다란 말이 나오지.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위에 있는 얘기가 끝난 다음에 또 하나의 비유로 얘기할 때 들어가는 문장이지. 아직 이 박스에 있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얘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대충 다 알잖아. 섹스피어가 지금 시대의 사람 아니란 건 뭐 모르는 새끼면 자살해야지. 그럼 섹스피어는 옛날 사람이지. 야 미국에 있는 새끼 헐리우드는 요즘 얘기지. 아, 당연히 이 새끼부터 나와야겠다. 아까 A번에 맵은 아니었으니까, 그지? 1번. 눈치가 빠르면 금방 푸는데. 봐봐. 그래서, 섹스피어하고 제인 어스틴하고 맵스는 war. 아, 맵스 나왔어? 뭐만큼 중요하니? 동인도 회사, 또는 뭐 영국 군대, 그리고 영국 국교회 만큼이나, 섹스피어, 제인 어스틴, 그리고 지도가 중요했대. 제국주의에서. 오케이? 근데 it is no coincidence.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현대 유럽 또 뭐 식민지와의 유럽은 또한 뭐의 유럽에서 위대한 예술의 유럽이었고 그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이게 제국주의 유럽 열대 강국이었던 되게 권력이 되게 많았던 유럽이 예술 작품 더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또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또 뭐도 이래서 유럽 of the great map makers.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 제작자들의 유럽이었다는 것도 이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왜? 지도는 왜 필요했겠어? 지도는 권력이었거든. 오케이? 근데 아까 지도 얘기 어디 나왔어? 1번 나왔지? 그러면 지도 얘기까지 다 끝나고 뭔 얘기하겠냐? 현대사회랑 비교하는 걸로 끝나겠다. 그치? 그래서 CAB로 끝나면 되겠다. 자. 주제? 아! 예술과 권력은 예술은 권력을 나타낸다. 이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다 들어오는 해외 영화 90% 이상이 어디냐? 헐리우드지. 그거 권력이야. 오케이? 우리가 인도 영화 본 적 있어? 프랑스 영화 본 적 있냐? 없지. 이거 권력이라고. 됐냐? 자, 나가서 여기까지 할 건데.